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의 폐기물 사방댐. 이야, 진짜 살다 살다 폐기물로 연못을 만드는 사람. 참, 아니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여기 정말 산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이거 옮기는 게 돈 더 들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또 겉면은 자연석도 붙여놓고 얼핏 보면 여러분들 폐기물 아닌 것 같죠? 저기 속에 다 폐기물입니다. 왜냐? 윗면 보이시죠? 지금 깨끗한 면. 제가 폐기물을 발견한 곳, 여러분들에게 처음 영상을 소개시켜 준 곳, 저곳입니다. 제가 풀렁크를 다 걷은 곳이죠. 저 아래에 폐기물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축대 뒤쪽 아래쪽은 전부 폐기물이다. 그리고 자,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또 작은 관 하나 묻어놨습니다. 이곳은 무엇으로 쌓았겠습니까? 항공사진에 봤을 때 이것도 폐기물이죠. 차, 진짜 폐기물 엄청나게 여러분들 묻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걸 공무원이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단 뭐 잘 하고 있겠죠. 아직까지 이제 보고 안 오고 있는데 잘 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혹시나 이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짜 누가 빨리 제대로 일을 처리하나 우리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곳 쓰레기를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유 원상복구하는 날 쓰레기를 캔다 해야 됩니까? 자, 그날 영상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또 다른 쓰레기를 찾을 것입니다. 이곳에 많아요. 자, 4차, 5차까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두 곳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인근에 있습니다. 거의 다. 거의 20, 30m 거리에, 50m 내외 현재까지 발견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쪽에 다른 사람의 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길을 만들어 준다는 이런 조건으로 무언가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들리는 내용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야, 저기에 장비가 이 길막자가 자기 산을 밟고 들어오게 했겠나? 아니죠. 자기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꼬셨겠죠. 안쪽에 있는 사람이 또 초입 부분에 땅이 있어요. 서로 이제 짝짝꿍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길막 혼자서 다 먹으려고 하다가 이 꼴 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저한테도 낙동입니다. 아니 제 땅 밟고 다니고 하는 걸 입도 코도 16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데 10원 한 장 안 받았는데 그냥 다니면 될 걸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대단한 게, 와 이거 옮기는 돈, 이거 쌓는 비용,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돈이 될 건데. 아니 고스톱을 쳐도 여러분 500원은 땄겠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쓰레기를 또 찾아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뭐 얼마나 아방궁을 만들겠다고. 아우, 흉관 어디 철거한 거 다 갖다 놨네요. 보면 표시나죠, 여러분. 아우, 전부 이빨 다 깨지고 다 쓰던 거 아닙니까? 이야, 이 꼴짝이에 참 이 쓰레기를 옮기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니 뭐 흉관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 넣고 또 뭐 허가받고 주변 이제 산지 좀 이렇게 손 봐서 덮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왜 쓰레기를 묻었냐고. 그리고 자, 지금 이곳으로 가는 곳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필지 쪽으로 가는 곳을. 벌목을 무진장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소나무. 소나무 무분별하게 벌목하면 안 되죠. 자, 찾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공무원 제가 녹음 내용 살짝 들려드렸는데 살짝이 그 정도면 여러분들 전체는 그냥 걔는 끝이죠. 자, 즐깁시다 여러분. 즐깁시다. 박수 한번 여러분들 힘차게 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과메기는 제가 판매하는 우리 엄손의 감로 과메기, 여러분들 감로 과메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면 터치하시면 왼쪽 하단 부위에 과메기가 짠 뜰 거예요. 클릭하시면 쿠팡에서 주문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